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기 명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당에 지시를 해서 바꿨습니다. 김준영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은정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꿈을 보아라. 구독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대신중학교 나왔습니다. 해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3kg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대중연설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대중연설을 못하고 마이크 스피커 다 못 쓰고 현수막 못 걸고 그 다음에 유세차 못 씁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형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희가 스피커,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 없지만 여기 모이신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 당에 또는 조국에 대신해서 유세차,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이 돼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일정상으로는 사실 내일 아침에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부산역 여기서 작은 행사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어제 밤에 울산에 왔고 오늘 새벽에 울산에서 출발해서 양산으로 오는 길에 뉴스를 뭘 들었나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기 명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당에 지시를 해서 바꿨습니다.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바로 그곳에 제가 갔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4월 10일 우리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명지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지 이제 한 달 간 넘었습니다. 간 넘었는데 제 고향인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또 지역은 떠나서 계층, 계급, 남녀노소 불문하고 고른 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